주모 여러분 축구 이름 잘했어요.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모서리 같은 거 절대 벌리면 안 되고 이쪽 앞 봐봐. 여기 바닥에 미리 이렇게 굳게 하는 거 아닙니다.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깨끗하게 이게 가설 작업입니다. 여기까지. 자, 해보세요.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. 우리 아이들한테는 먼저 헤이 주모 선을 긋잖아. 그때 이게 있지. 산과 병목의 가운데서 긋거든. 삼각형 안에도 가운데 거. 예를 들면 이쪽 이거 봐봐. 주모 다시 좀 여기서. 자, 여기 3cm, 여기 10cm. 선을 끊을 때, 이 상범이면 센터 선도 끊으세요. 왜? 붙일 때, 가운데 딱 들어가게. 아시겠죠? 그 다음에,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? 자, 이쪽, 선생님 보세요. 자,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, 제일 긴 판, 짧은 판, 잘라놓고, 그 다음에, 구속재료들, 맞죠? 이런 식으로 재단부터 하는 겁니다. 재단 시간은 30분 충분해요. 그렇게 하면 나머지 1시간 정도에 붙이고, 나머지 30분 남은 시간에 실리콘 쏘고, 보강 작업하고, 끝. 맞죠? 2시간만 다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준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밀리 펴놓고, 이렇게 펴놓고, 줄 잡아주고. 자, 줄 잡아주고, 먼저, 기억 안 날 때, 1500, 1m 50, 1m 50, 체크아웃. 자릅니다. 하세요. 자, 1m 50 자를 때, 이렇게 하지 말고, 끝에, 여기 끝에. 두 번 해야 되죠? 그 다음에 1m 50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. 또 반대편 1m 50 이렇게 말려 들어가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노?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 눌려놔. 그게 편하겠지. 1m 50 그 다음에 잘라내고 뭐라고 적어놔? 자, 자를 때 보세요. 위험합니다. 가운데 맞추고. 왜? 한 번 더 확인. 됐죠? 오케이. 됐어. 잘라. 자, 자르자 보세요. 어떻게 자르는지. 저 밑으로 내려가야지. 흰색까지. 그렇지. 끝에다 맞추고. 자, 한 손은 발은 한쪽으로 눌리고 천천히 혹시 위험하다. 천천히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여러 번 왔다 갔다 해. 한 번, 두 번 소리 나죠? 자, 떨어지죠?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적어요? 밑에다가 여기다 큰 판이라고 적어 놓습니다. 1500 큰 판. 이걸 이불 개듯이 접어 놓고. 이게 큰 판이야. 이렇게 접어 놓고 또 이제 얼마? 800. 얼마요? 800. 네, 800입니다. 이제 작은 판입니다.
800 작은판 그립니다. 자, 잘 들어. 큰 판을,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판. 제일 먼저 이거 자르는 이건 뭘까? 직각을 유지하기 위한 거. 이걸 자르고 난 다음에 주어진 치소 다 있습니다. 그걸 다 재단하는 걸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. 그거는. 다 가르쳐드릴게요. 그걸 재단하는 작업입니다. 아시겠죠? 여기까지 1차 재단입니다. 아시겠죠? 네. 이상입니다.